AI 서비스 마케팅 학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마케팅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물론 학술적으로도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서 마케팅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마음을 얻는 것, 이게 마케팅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얻는 기업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담고 있다. 그런 의미인데요. 특히 서비스 마케팅은 고객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AI 시대에 이 서비스 마케팅은 여러 산업 분야와 여러 분야, 특히 공공기관에서도 AI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잘 소위 고객과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 관점에서 이 서비스 마케팅의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AI 시대에 새로운 기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우위와 기술적인 역량만으로는 고객의 마음을 열 수 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어떻게 사회와 산업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잘 활용하여서 고객의 마음에 터치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 마케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학과는 AI와 같은 하이테크놀로지를 어떻게 고객에게 세밀하게 하이터치로 접근하고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준비하고 개설한 AI 서비스 마케팅 학과입니다. 우리 학과의 전공학습 교육 비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중요한 영역들을 융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AI, 둘째 빅데이터, 세 번째 컨텐츠, 네 번째 디자인 역량, 이 네 개의 분야를 잘 융합하여서 결국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은 고객의 마음에 노크하는 겁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잘 만지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의 마음에 다가가서 일과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과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AI 활용 역량을 갖추게 되고요. 두 번째 빅데이터 분석 역량도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컨텐츠 디자인 역량도 갖추게 됨으로써 이 모든 교육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다 수준 높고 한 차원 높은 하이터치 서비스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AI 서비스 마케팅 학과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하이테크를 활용해서 하이터치하는 그런 눈과 귀가 여러분들의 일 속에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AI 서비스 마케팅의 리더가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여러분을 우리 학과에 초대하겠습니다.